굿바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왔을까요? 서울 반도체 13,400원에 비중 5%입니다. 수급상 개인이 사랑하는 종목이네요. 긴 꼬리 그리는 중인데 추가 매수 자리 맞습니까? 이게 바닥내에서 거래 터지는 걸 보면 여기 뭐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뉴스가 있는지 거의 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기 매매 가능해요. 윗골이 소형봉이라서 종가로 사면 내일 양봉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닝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13,000원 정도에서 15,000원까지 한번 보고 단기 트레이닝 하실 분들은 종가에 매수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에 사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 유니크입니다. 6,100원의 비중 10%인데 3,000원부터 이거 쭉 밀고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밀고 올 힘이 있을지 멘토님 알려주시겠어요? 이 종목도 계절 테마잖아요. 맨날 계절 되면 유니크는 수도처럼 연결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패스하고요. 롯데케미칼입니다. 25만 7천원의 비중 5%. 어제 오늘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유가 하락 수혜주라고는 하는데 그 효과가 또 얼마나 갈는지 매수할까요? 아니요. 지금 매수하면 돼요. 꺾였다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바닥이라는 거잖아요. 외로운 바닥이에요. 쌍바닥은 그 다음에 정고점 가는 바닥, 쓰리바닥은 신고가 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통계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고 사람들의 패턴, 그 흐름, 돈의 플로우를 보면 이 패턴이란 게 있어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이때는 따라가면 돼.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원대까지 한 번 더 왔다 가는 게 나아요. 그게 엔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고 이 종목은 16만 원 밑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건부 매수하도록 하면 기다렸다가 16만 원 오면 매수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6만 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어지는 종목 현대 엘리베입니다. 92,000원 사신 지 꽤 됐나 봐요. 지금 가격이 5만 원대거든요. 멘토님 비중 5% 때래요. 다른 종목에서 기회 찾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 대북주는 살살 요즘 뉴스페이퍼가 나오잖아요. 오늘 또 폼페이오와 북한에서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난티나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 아난티나 현대엘리베이나 그 대북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신용이 어마무시했었어요. 다 털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깨끗해. 그다음에 뉴스페이퍼가 나오고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을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재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랑과의 대화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북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코로나19의 영향이 많아서 그래서 무슨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북주는 지금 많이 싸져 있거든요. 그건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을 사면 되고요. 지금도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좀 사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고요.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만원에 비중 20%. 이거 뭐 잘 올라오긴 하는데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강세는 부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4월에는 대세 종목 될까요? 네. 제가 셀트리온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추 종목까지 드렸었고 셀트리온도 제가 상담한 거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막 그동안 흘러왔던 거. 이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한미약품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을 써볼게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강추해볼게요. 설령 여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2만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래서 강추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엊그제 유틀릭스 제가 저번주에 나와가지고 강추했는데 그 종목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 종목도 제가 강추해볼게요. 그래서 밀릴 때 매수 권역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23만원 밑에 오면 사세요. 알겠죠? 조금 조금씩. 그래서 한미약품 강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틀릭스 7% 강세네요. 이 종목도 매수 가능해서 강추 사인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바이오도 해볼게요. 3650원에 비중 5%. 치료제 특허권을 취득했대요. 오늘 나온 뉴스긴 한데 재료 노출에 대피할 시점일까요? 아니면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사줄까요? 이런 거는 그 윗골이 있잖아요. 윗골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윗골이는 윗골이 소형봉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이 엄청 커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밑에서 잡지 않는 이상은 따라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패스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사인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멘토님, 이분도 신경 써서 봐주세요. 현대 건설기계 42,500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가랑 현재가랑 좀 갭이 있어서요. 물 타주면 심폐소생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게 딱
그런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을 사랑해. 실적도 괜찮고, 근데 시장이 소외됐어. 그러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좀 단가를 낮춰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시간을 오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개인들이 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40년 들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4년 들고 있으라면 저한테 요구할 거야. 맞지 않을까요? 제가 상담에 들어왔는데 현대건설기계 어떤건 좋을까요? 라고 하면 4년 동안 들고 계세요? 하면 전 많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사놔도 괜찮아요. 사놓고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3만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그 갖고 가면 하반기 정도는 한 3만원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조금 조금씩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판단에 맡길게요.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면 물 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부산산업입니다. 11만 2천 원, 비중 30%. 남북경협주 반짝할 때 이 종목 상한가도 터치했는데 말이죠. 오늘 흐름은 다시 한번 기회 더 줄까요? 네, 대북주는 이제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대북주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고, 신용 물량이 거의 대북주는 10%가 넘었었어요. 아까 DPC 상담했을 때 8%였거든요. 그러니까 DPC 같은 경우는 신용이 많아서 결국은 밀려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용을 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반대매매가 나와가지고 그 장중에 아침에 동시호가 반대매매에서 주가 확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부산산업 같은 거 대북주는 신용이 다 털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들고 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그 백신 테마에서 대북 테마로 한번 움직일 때 됐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고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혹은 매수도 가능, 이렇게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MS 오토텍도 보도록 할게요. 6,800원에 비중 80%. 뭐 이 세상 주식이 아니라던 테슬라 마저 하락하다 보니 국내 납품 업체들도 주춤했었죠. 추가 매수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될 시점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뭐 여유 있는 분들은 테슬라가 좀 더 빠지면 테슬라 매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MS 오토텍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저 중국에서 보조금 확대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좀 떨어졌다고 하면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건 어떨까. 그 다음 5G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조금씩 늘리는 전략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사마 콘덴서 53,000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꼭 봐주세요. 네, 사마 콘덴서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2차 전지는 조금 더 늘려가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언더퍼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삼성 SDI, 그 LG와 그 다음에 사마 콘덴서, 그 일진 머티리얼즈,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이 싸다 생각하고, 저 밑에 35,000원부터 산다 생각하고, 밑에 빠지면 조금 늘려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바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 내일 방송 시작과 동시에 연락 주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 또 오후장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